말씀 찾아서 볼게요. 오늘 두 군데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다 찾았어요? 네, 큰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다시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심으세요. 너무 잘하죠? 자, 우리 자, 지금 딱 찍을게요. 이제 방송 지난주보다 오늘 더 많이 나왔나요? 비슷하게 나왔어요. 오, 지난주도 많이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더 많아요. 자,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릴 때 하나님의 것을 심는 자 헤븐니 탤런트 상구사. 자, 의자 끝에 앉고 허리 딱 펴고 나 집중합니다. 짧게 보고 또 보고 해야 돼요. 정신 안 차리면 빨리 넘어가겠죠. 다시 제목 같이 시작! 어릴 때 하나님의 것을 심는 자. 자, 우리 전도자 전도학 메시지 보겠습니다. 전도학. 자, 전도학 피고. 자, 제목 시작. 복음과 평생 달란트. 다시 없는 친구들 같이 보고 아니면 뒤에서 가지고 올게요. 제목 시작. 복음과 평생 달란트. 다 별표 쳐 놓습니다. 어제 렘넌트 전도학 들었다. 어제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나 내리고. 자, 렘넌트 전도학 어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지금 계속 말씀 나오는데 따라합니다. 헤븐니 탤런트. 지금 말씀 방향 자체가 느끼셨나요? 모든 메시지 자체가 다 헤븐니 탤런트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본부 메시지도 우리 강단의 메시지도 금요 철야 메시지도 뭐에 맞춰져 있다고요? 자, 따라합니다. 헤븐니 탤런트. 자, 박수 한번 시작. 박수 세 번 시작. 자, 따라합니다. 헤븐니 탤런트. 지금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무슨 눈치냐? 하나님이 이거 주시려고 이미 주셨는데 이거 발견하라고 계속 메시지에서 나오고 있죠. 이 흐름이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헤븐니 탤런트. 계속 우리 수련회 때도 법조인 수련회 때도 청년 수련회 때도 의료 수련회 때도 다 뭐가 나왔냐? 따라합니다. 헤븐니 탤런트. 다 이거 나왔어요. 메시지 다 이거 나왔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렘넌트들이 시작. 렘넌트들이 평생의 달란트를 찾아야 된다. 서론 시작. 꼭 기억할 것. 헤븐니 탤런트.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천재성을 주신 것이다. 이 줄칩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다 천재성을 주셨어요. 전도사님,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저는 공부도 못해요. 상관없어요. 전사님, 저는 몸이 안 좋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주신 헤븐니 탤런트 있어요. 아파도 안 아파도 공부 잘해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2번 시작. 뜨론 탤런트. 시작. 뜨론 탤런트 렘넌트에게 이걸 줬어요. 단순한 하늘이 아니고 보좌의 탤런트를 준 겁니다. 보좌의 탤런트 줄치고요. 단순한 천재성, 헤븐니 탤런트 아니고 뜨론 탤런트. 따라합니다. 뜨론 탤런트.
보좌의 탈런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시작.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눈이 열리면 되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걸 못 받도록 자꾸만 건들 겁니다. 줄 칩니다. 여러분이 뭘 못 받도록 헤븐리 탤런트를 못 받도록 자꾸만 건들 겁니다. 헤븐리 탤런트 이거 못 받도록 자꾸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건드려요. 헤븐리 탤런트 뜨러운 탤런트 있는데 자꾸 건드려요. 자 봅시다. 시작. 그럴 수밖에 없지요. 부모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니까 부모님이 생각했던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학교는 여러분을 잘 가르쳐서 좋은 열매들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또 학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공부 잘하도록 만들어주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자, 여기 줄칩니다. 부모님 동그라미, 부모님 글자, 부모님 동그라미, 학교 동그라미, 학원 동그라미. 부모님은요, 자기가 살아온 방식, 경험들을 계속 얘기해요.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학교는요, 계속 자기들 거 얘기하고요. 학원은요, 공부 잘하도록 만들어주고 뭐 한다고요? 뭐 벌어요? 학원비 얼마네요? 강서윤 학원 태권도 얼마 내고 다녀요? 나 학원비 얼마인지 아는 사람. 예은이 뭐? 피아노 얼마 주고 다녀? 이야 15만 원. 또 승아 니 뭐 다니는데? 이야 태권도 피아노. 또 하은이 뭐 다녀요? 태권도 15만 원이야. 돈 많이 버네 학원. 시우는 뭐 다녀요? 어? 수영 얼마 주고 다녀요? 32,000원. 오 사다 수영 사네. 자 학원은 뭐 한다고 한다고 했어? 학원은 뭐 하려고 한다고? 아니 학원비 얘기하지 마.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집중 잘하네요 오늘. 자칫 잘못하면 시작.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이걸 못 보게 만들어요. 이 눈이 렘넌트에게 열린다고 하면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뭐요? 뜨러운 탤런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보좌에서 내리는 능력과 탤런트와 미션이 있잖아요.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어디서 내리는? 지니야, 어디서 내리는? 보좌에서 내리는 뭐가 있어요, 시우야? 오케이! 능력과 탤런트, 미션 어디에서 준다고요? 학원에서 준다고? 15만 원 태권도에서 줍니까? 40만 원 이거. 야, 진짜 비싸네. 자, 본론 보겠습니다. 본론 시작. 1번 시작. 이전. 달란트 이전의 것이 더 중요하다. 세계를 바꾸는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것. 자, 주칩니다. 1번에 달란트 이전의 것 더 중요하대요. 달란트가 중요한데 달란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건 뭘까요? 밑에 시작. 3, 오늘 시작.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3, 오늘만 확인하면 돼요. 확인 동그라미. 확인 동그라미. 3, 오늘만 확인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바쁘기 때문에 3, 오늘만 확인하면 돼요. 확인만 하면 돼요. 시작. 짧아도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증거, 혹 오늘의 전도 안 해도 괜찮아요. 오늘의 증거, 이건 3, 오늘 우선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점점점 뜨거운 탤런트로 바뀌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주지입니다. 영적 상태는 점점점. 영적 상태는 어떻게요? 점점점. 뭘로 바뀐다고요? 뜨거운 탤런트로. 보좌의 탤런트로 바뀌어요. 자, 봅시다. 오늘 전도안 엄청 중요한데요. 제목 뭐였죠? 복음과 평생 달란트.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복음과 무슨 달란트? 오늘 메시지 진짜 집중해야 돼요. 이거 계속해서 목사님 통해 메시지 나오고 있죠.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축복 주시려고 그래요. 자, 복음과 무슨 달란트? 평생 달란트. 따라합니다. 평생. 평생의 것을 발견을 못하니까 어른이 돼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면 될까? 저거 하면 될까? 아, 이렇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까? 아, 그러면 미국 가면 잘 될까? 아, 그러면 일본으로 유학 갈까? 여러 가지 생각들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따라합니다. 방황. 평생의 것 찾지 못하면 평생 방황해요. 결혼해도 방황해요. 나중에 자식을 낳아도 방황합니다. 뭐냐? 평생의 달란트 못 발견해서. 그래서 지금 메시지 너무 중요하죠. 따라합니다. 헤븐리 탤런트. 요거 발견하면 끝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요거 가지고 있으면 끝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이거 하고 있어요. 방황, 갈등, 욕심. 나 따라합니다. 뜨러운스 파워, 뜨러운스 탤런트. 보좌의 탤런트를 가지면 방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탤런트냐? 따라합니다. 평생 탤런트. 불신자는 평생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면 60에 나와야 됩니다. 회사에서 정년퇴임해야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연금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복음과 평생 달란트. 지금 코로나잖아요. 진짜 많은 숫자들이 지금 이 코로나 이 걸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따라합니다. 중요한 거에, 따라합니다. 중요한 것에 가치를 두면 돼요. 이 코로나 시기에 중요한 게 뭐냐? 복음과 평생 달란트. 따라합니다. 헤븐리 탤런트. 뜨거운 탤런트. 요거 두 가지 발견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요거 두 가지 발견 못하니까 계속 방황해요. 계속 방황합니다. 어른이 돼도 방황합니다. 자, 봅시다. 자, 3원을이었죠. 자, 그 다음 뒤에 읽어볼까요? 그럼 이제 불신자도 아닌데, 시작. 그럼 이제 불신자도 아닌데, 불신자처럼 공부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고생이 많은 거예요. 고생 동그라미. 우리 불신자 아니고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불신자처럼 열심히 경쟁하고 열심히 짓밟고 비교하고 올라가야 되니까 뭐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고생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모르지만은 밖에 나가서 일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고생 많아요. 전도사님 이번 주에 계속 TV를 보는데 어떤 친구가 초등학생인데 아 너무 엄마가 공부를 하라고 스케줄 계획 맨날 세워놓고 아 오늘 이거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이거 하고 자야 돼. 이거 안 하면 밥 안 줘. 아 너 왜 이번에 수학 90점이야? 엄마는 100점 맞아오라 했잖아. 이거 가지고 대학 가겠어? 이거 안 돼. 오늘 책 읽었어? 오늘 책 읽었냐고. 왜 책 안 읽었어? 컴퓨터 게임 했지. 근데요, 이 친구가요, 나중에 자라서
너무 이거에 못 견뎌서 가장 말하면 좀 그런가 엄마를 살인합니다. 이 친구가 실제 얘기일까요? 실제 얘기라니까요. 실제 얘기예요. 불신자처럼 하면 너무 고생돼요. 너무 고생되는 거예요. 엄마의 기준에 안 맞으면 고생한다 하죠. 계속 읽읍시다. 시작. 또 불신자한테 이길 수도 없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 자, 불신자 방법 동그라미. 우리는 엄청난 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보호자의 축복 두셨는데 이 엄청난 비밀 알지 못하고 불신자 방법으로 어떻게 하죠? 불신자 방법 뭐죠? 내 열심, 내 노력 이걸로 막 하니까 뭐 와요? 정신문제 와요. 나이가 어린데도 나이가 아직 어린데도 정신문제 와요. 너무 스트레스, 너무 열심, 너무 노력, 너무 다른 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2번 시작. 오늘 평생 달란트 이전에 오늘의 달란트가 있다. 시작. 오늘 나에게 어떤 응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다윗은 왕이 되는 달란트이지만 목동을 잘하는 달란트를 누린 것이다. 목동 동그라미. 지금 당장 대통령, 지금 당장 연예인 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나가서 돈 벌래? 회사 취직 가능? 소은? 회사 취직 가능? 지금 당장 할 수 없어.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오늘.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다윗에게 뭐였어요? 왕이었나요? 왕이 바로 찾아왔나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는데 바로 왕 됐나요? 아니요. 바로 왕 안 됐어요. 요셉이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밀 누리니까 바로 총리 됐나요? 예은아? 바로 총리. 따당. 아니죠. 뭐냐? 따라합니다. 목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어디서? 내 집에서. 어디서? 내 학교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오늘의 달란트입니다. 그럼 오늘 숙제 있어요. 학교 숙제 있어요. 이것도 오늘 달란트예요. 그럼 청소, 방 청소 이것도 오늘 달란트입니다. 모든 게 오늘 달란트인데요. 옆에 넘어가서 반대쪽 보겠습니다. 열 가지 발판과 열 가지 비밀. 대부분 렘넌트들이 대부분 찾으세요. 중간에 대부분 렘넌트들이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찾았나? 이건 중요해요. 일부러 지금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열 가지 발판, 열 가지 비밀 중간에 대부분 렘넌트들이 찾았나? 대부분 렘넌트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중간에 찾았나? 대부분 렘넌트들이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자, 시작. 대부분 렘넌트들이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이렇다. 아니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주시세요. 야, 우리 집은 왜 이렇노? 우리 엄마는 왜 이렇노? 우리 아빠는 왜 이렇노? 그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나는 학교 가잖아요. 왕따예요. 친구 없어요. 거기에도 하나님 절대 계획 들어있어요. 나는 돈 없어요. 가난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만약에 여러분이 그 가난에 빠지지 않으면요. 가난했던 그게 굉장한 도움 돼요. 자, 줄칩니다. 굉장한 도움 돼요.
아직 안 끝났어요.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가난했던 것도, 힘들었던 것도, 어려웠던 것도 다 도움 돼요. 다 도움 됩니다. 전사님이 대학교 때 알바를 했어요. 알바. 알바 알아요? 알바 몰라요. 아르바이트 알죠? 아르바이트 했는데 미국에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기차 타고 가는데 2시간. 기차를 타고 아르바이트 하러 가는 장소까지 몇 시간? 2시간. 그럼 올 때 몇 시간? 2시간. 그 아침에는 학교 갔다가 2시간 기차 타고 가서 5시간 일하고 2시간 돌아오고. 처음에 아르바이트 하는데 인생이 망한 줄 알았어요. 와, 2시간을 타고 가는데 그거 알아요? 그 핸드폰 말고 이 사전, 영어 사전 이렇게 딕셔너리, 알리버 거 이렇게 딱 펴면은 이렇게 칠 수 있는 노트북은 아닌데 약간 닌텐도처럼 생긴 영어 사전 알아? 집에 있어? 그거 본 사람 본 적 있어요? 전도사님이 학교 갔다가 아르바이트 해야 되니까 지하철에서 요거 영어 사전 요렇게 펴가지고 영어 사전 이거 찾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귀에 꽂고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뚝 누가 이거를 갖고 가는 거예요. 딱 갖고 지하철 문이 딱 내리면서 그 사람 나갔어. 지하철 문이 이렇게 딱 닫히면서 사람은 나갔어. 야, 그날 일하러 가는데 울었어요. 그 이 영어 사전 이거 한국에서 갖고 올라가면 시간 걸리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딱 익하고 있는데 어떤 흑인이 이거 딱 지하철에서 익하고 있는데 이거 딱 들고 지하철 문 딱 닦일 때 그거 갖고 도망간 거예요. 와, 망한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일을 하게 했던 이유도 그 상황을 겪게 하신 것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죠?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기도 읽겠습니다. 기도, 마지막 기도. 시작.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국 세계 우리 렘넌트들 위해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 힘으로 학업을 하게 해주옵소서. 그 증거로 세상에 나가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매일 학교 가기 전에 요거 기도문 읽습니다. 자,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쳐놓으세요. 이번 주 강단이랑 우리 초등부랑 맞아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뭐가 함께 하시는 증인? 뭐의 영이? 자, 1분단 무슨 영이? 자, 요 시우 무슨 영이? 무슨 영이? 서한이? 주의 영이? 하람이? 주의 영이. 자, 에스더 무슨 영이? 환희 무슨 영이? 환희 안 왔네. 하은이 무슨 영이? 주아야 무슨 영이? 무슨 영? 주의 영이. 승아 무슨 영?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증인. 그 힘으로 뭐 하게 해달라고요?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힘으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 증거로 세상에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주의 영이 임해서 공부하고 주의 영이 임해서 세상 나가면 반드시 성공하겠죠. 자, 우리 PPT 보겠습니다. 자, 제목 시작. 어릴 때 하나님의 것을 심는 자. 헤븐리 탤런트 393. 따라합니다. 393. 계속 393 기도 나오고 있죠. 따라합니다. 393 기도.
내가 누리고 계속 전달해야 돼요.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허리 딱 펴고 딱 봅니다. 읽을 때 말씀 소리 내서 읽을 때 내 영혼에 담기고 뿌리 내려지죠.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면 내 공부도 세상도 승리하겠죠.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아멘. 있습니다. 알겠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요. 모래 알아요? 바다 가봤어요? 바다 가면 모래 위에 지은 거는 물 한번 왔다가 가면 없어지죠. 근데 뭐라 하셨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했는 베드로를 뭐라 하셨냐?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 뭐예요? 허감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축복을 주시죠. 자,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밑에 볼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무슨 말일까요? 따라합니다.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오, 잘하네요. 다시 시작.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어. 더 마음에 와닿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뭐라 하냐?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말이야. 그냥 네 문제, 네 어려움 오면 가만히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요? 따라합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강하신 강력한 하나님입니다. Mighty, 따라합니다. Mighty to save. 따라합니다. Mighty to save. Mighty 그러면, 따라하면 Mighty. Mighty 그러면 능력이 엄청나게 많고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 나와 함께 해도 우리 엄마 아빠 잘 나가, 우리 엄마 아빠 돈 많이 벌어, 그게 내 배경이야, 나는 금수저야,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어, 그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 함께 하신다. 어떤 하나님이냐? Mighty to save,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주 강력한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노래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너무 기뻐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대구는 표현 많이 아니잖아요. 너무 좋아도, 오늘 너무 좋아요 교회 오니까 전도사님, 근데 표현은 많이 안 해요. 너무 기뻐요. 근데 하나님 우리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한다 돼 있어요 여기? 막 시끄럽게 야 좋아한디 좋아한디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잠잠히 사랑하세요. 막 시끄럽게 막 야 좋아하는 거 알지? 알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 quiet라는 단어를 썼어요. 조용히, 잠잠히, 표시나지 않지. 하나님 사랑하시고요. 노래한다 돼 있어요. 따라합니다. 노래한다. 하나님이 유은이 보면서 노래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러면 봅시다. 내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노래 부르고 합니까? 오늘 너무 열심히 내가 교회 청소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엄청 열심히 뭘 했어.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세요? 이거는요, 하나님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얘들아, 전도사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나 좋아해리?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너희들이 나한테 잘해줘. 그건 조건이에요. 근데 부모님은 이렇게 합니까? 엄마가 나를 위해 아침을 차려줬어요. 아침 먹고 온 사람. 다슬이 아침 먹었어요? 아침을 엄마가 차려줘서 너무 고마워서 엄마를 위해 봉사하나요? 엄마에게 오늘 돈 내고 아침 먹었나요? 돈 주고 밥을 먹고 엄마가 옷 사주잖아. 그러면 돈 줬나요? 엄마한테 돈 주고 옷 사달라나요? 예은이 그럼 리본 누가 샀어요? 기억이 안 나요? 부모님은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뭘 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그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따라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잘해서, 아, 지난주에요 말씀도 안 보고, 지난주에요 기도도 안 하고, 아, 지난주에요 착한 일도 안 하고, 근데 교회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아, 이런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될까요? 돼요.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따라합니다. 복음. 복음을 누려요. 그래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복음입니다. 맞다 틀렸다 아니고 복음이고요. 잘 된다 못한다 아니고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냥 우리 매일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근데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는요, 뭐죠? 예수님은 이름. 이름의 뜻은요, 따라합니다. 구원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는 뭐죠? 하신 일.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 제목 뭐였죠? 어릴 때 제목 뭐였죠? 자, 우리 렘넌트인데 이 렘넌트가요, 자 봤어요? 이 렘넌트예요. 새싹 렘넌트인데 약간 우리 총무 선생님 좀 닮은 것 같은데. 자, 이거 하면서 총무 선생님 생각나더라고요. 무엇을 물 주고, 자 다시 볼까요? 자, 제목 시작. 어릴 때 무엇을 하나님의 것을 심는 자. 자, 렘넌트 때 물을 주고 심어야 되겠죠. 씨 뿌리고 심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심는 자.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불신자 거 하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오직 복음. 하나님의 것, 오직 복음만 심어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사무엘 알죠? 사무엘은 어릴 때요, 한나, 엄마 이름이 뭐죠? 저번에 우리 연극에서도 연극했었는데 한나가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다는 그 정도가 이스라엘에서는 엄청 저주받은 여자 이런 뜻이었어요. 아들이 없다는 것은.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딸이 더 대세입니다. 딸들이 더 잘하죠. 근데 그 당시에 아들 못 낳는 거는 엄청 저주받은 여자였는데 이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습니다. 뭐를요? 딸합니다. 나시린.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그 아들을 성전에다가 교회에다가 보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것을 심은 거죠. 근데 한나가요, 아들 임신하고 기도하는데 사무엘상 2장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멋지죠? 그래서 사무엘이 성전에 있는 동안 엄마가 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죠. 옷은 상징이 구별된 자예요. 세상하고 구별된 다른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한나가 이 사무엘에게 언약을 심은 거예요. 제목 뭐였죠? 시작! 어릴 때 하나님의 것을 심는 자. 하나님의 것을 심은 사무엘을 통해 한 시대와 국가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있는 자리,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질문합니다. 알겠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질문을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향하는데요. 몇 분 가질까요? 몇 분만 가져도 될까요? 따라합니다. 5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 5분 가지면은 이게 뭐죠? 따라합니다. 서밋타임. 하나님의 것을 심는 그 시간 가져요. 그게 뭐예요? 서밋타임.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것을 심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을 누리길 바라요. 자, 이 그림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헤븐니 탤런트. 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천재성을 다 주셨는데, 근데 아까 전에 계속 하나님의 것, 보좌의 이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건드려요. 그 건드는 것 중에 하나가 따라 이게 올라오면 말로 합니다. 시작. 뭘로 건드냐? 욕심. 부모님의 욕심, 내 욕심. 학교는 학교대로 욕심, 학원은 학원대로 욕심 있어요. 자, 뭐야? 읽습니다. 시작. 뭐야? 상처. 어릴 때 상처 그것 가지고 천재성 짓밟고 있어요. 또요? 따라합니다. 환경.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아, 코로나 때문에 헤븐니 탤런트 발견 못해요. 맞습니까? 코로나 탓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다 무너졌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헤븐니 탤런트 있어요. 그리고요, 읽습니다. 시작. 뭐요? 비교한다니까. 계속 부모님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합니다. 옆에 일어나는 일들 비교합니다. 또요? 따라합니다. 뭐요? 경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인 줄 알고 그걸로 짓밟고 있어요. 또요? 따라합니다. 경쟁. 다른 사람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돼. 그게 뭐예요? 경쟁. 라이벌. 강서윤이 넌 나의 라이벌이야. 나보다 잘하면 안 돼. 이게 뭐냐? 경쟁. 나보다 더 이쁜 핀 하면 안 돼. 가방 하면 안 돼. 내가 더 이쁜 거 해야 돼. 그게 뭐냐? 경쟁. 이게 뭐예요? 36?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36, 11.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인데 우리는 360을 하면 안 되고 따라합니다. 138.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가지고 따라합니다. 뜨러운 파워, 보좌의 힘 따라합니다. 뜨러운 파워, 뜨러운 탤런트, 뜨러운 미션. 단순히 천재성 아니라 보좌의 힘, 보좌의 탤런트, 보좌의 미션을 발견하라 하셨죠. 그래서 우리 뭐 할 거냐? 따라합니다. 393.
상고삼 다 알고 있죠. 우리 계속 상고삼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상고삼으로 뭐하냐? 따라합니다. 237. 이거 가지고 237 나라 살릴 겁니다. 자, 그러면 3은 뭐죠? 첫 번째 3. 성삼이 하나님. 자, 렘넌트들 이거 한번 보고 읽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내한테 임해요. 뭐라고요? 393. 3은 뭐예요? 성삼이 하나님. 아홉 가지 보좌의 축복. 그리고 3 시대. 자, 왜였나요? 따라합니다. 트리니티. 가면 성삼이 하나님. 9 보좌의 축복. 3 시대. 자, 지웁니다. 3 트리니티. 성삼이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가장 쉬운 거.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 찬양 알죠?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그 찬양 기억하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 그 다음에 구 구 보좌의 축복. 삼 시대를 열어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외웠죠? 자, 따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세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전우사님 이번 주에 집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동일하게 그 시간에 하나님 같이 역사하세요. 자, 따라하면 성부 올라오면 읽으세요. 전우사님 목 아프니까 시작. 자, 합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성자 성령. 지금도 하나님은 무슨 말씀 성취해요? 무슨 말씀? 강단의 말씀. 강단을 통해 정확한 말씀 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강단, 초등부 강단, 교회 강단을 두고 기도해야 될까? 기도하지 않아야 될까? 기도해야 되겠죠.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꼭 맞는 말씀 주세요. 지난주에 복음이냐 율법이냐 꼭 맞는 말씀 저한테 주시더라. 복음이냐 율법 저한테 꼭 맞는 말씀 강단을 통해 누가 서셨든 누가 서셨던 상관없이 꼭 맞는 말씀. 그럼 지난주 누가 메시지 했죠? 아니 그 초등부 누가 하셨죠? 추성규 전도사님. 제목? 언약과 렘넌트. 그 말씀 나한테 꼭 맞는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이루고 계세요. 지금도 현장에 또 지역에 흩어진 곳에 삼저주 무너뜨리십니다.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 그러니까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키가 393 키가 뭘까요? 자, 대답해 봅니다. 우리 영상 보고 있는 렘넌트들도 393의 키가 뭘까요? 자, 한마디씩 한번 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가 뭘까요? 자, 아무나 얘기해 봅니다. 393의 중요한 키 몇 명만 얘기해 보자. 아니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요 393 축복의 키가 뭘까요? 아무나 한 명만 해보세요. 정체성 또 맞고 틀린 거 없어요. 어? 보좌에 보좌의 축복 또 상고장 키가 뭘까요? 다 이게 다 키인데 정체성 보좌의 축복 또 하나님 답 없어요. 237 나라 맞아요. 상고장 비밀 가지고 237 나라 살려야 돼요. 또 하은이 세계복음화 맞아요. 이 상고삼 언약 가지고 우리 뭐 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또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지유 시유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상고삼 키 중요한 게 뭘까요? 세리 서윤이 아무거나 에스더 아 시공간 초월 다 나오네. 자, 다 중요한데 우리의 정체성이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로 237의 빛으로 역사하시는데 키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지금. 따라합니다. 지금. 지금 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지금 역사하세요. 나는 몰라도 나는 지금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이게 키예요. 이게 그냥 공책에 그냥 붙여놓는 그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지금
따라하면 right now.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상고삼의 축복이 내한테 임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임해요. 내가 누리고 엄마에게 임해요. 아빠에게 임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학교에 임해요. 지금입니다. 키는 따라합니다. 지금. 지금 역사하세요. 그냥 뭐 책 뭐 열심히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역사하시는데요. 따라합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역사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나에게 영역, 영적인 힘을 주시고요. 기도할 때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 그리고 뭘 주세요? 체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죠. 그리고 뭘 주세요? 빛의 경제. 그리고 인력 뭐예요? 만남의 축복. 이걸로 역사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오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는데요. 시작. 지금 보이나요? 이거 보고 읽어야 돼요. 시작.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현장의 삼저주가 무너지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했어요. 우리 지금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뭐가 성취돼요? 강단의 말씀이. 집에 이번 주에 집에 있었거든요. 집에 제가 집에 있었는데 집에 있는데 강단의 말씀이 성취돼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뭐요? 삼저주 현장에 우리 램더드들 가는 그 학교에 허감이 멀어지고 뭐가 임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끝이지. 맞죠? 자, 그 다음 뭐죠?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 다음 삼생명. 그 다음 삼전무무.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삼초월.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세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임한 보좌의 축복이, 지금 예배하고 있을 때 임한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까지 역사하신다고요? 237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는데 그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으로 살아나요. 그 다음에 3. 생명. 지금 나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미 나에게 뭘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내 영혼이 살아났죠. 그 다음 뭐가 임해요? 내가 있는 곳에 에덴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내 안에 이미 두신 거. 이미 우리 뭐 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 이미 심어 놓으신 축복입니다. 이미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삼생명을 누리는 데에 뭐 하라 하셨죠? 삼생명을 누리는 데에 집중하고 여기에 관심을 두라 했어요. 이거 살아나는 데에 집중하고 관심 둬야 돼요.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해요. 뭐가 잘 돼야 돼요? 내 따라하면 뭐가 잘 돼야?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되겠죠, 먼저는. 근데 마지막 3. 전무 호무. 뭐가 살아요? 나와 교회와 업에. 따라합니다. Spiritual Summit.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교회를 살리고 내 공부를 살리게 돼요. 뭘로요? 영적 서밋. 자, 뒤로 볼게요. 시작. 3. 뭔 시대? 3. 첫 번째 시작. 크게 읽어주세요. 목회자 뭔데? 목사님, 주의 종 목사님. 목사님을 두고 기도할 때 뭘 두고 기도해요? 강단.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정확한 말씀 지금 주고 계세요. 누굴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그래서 목사님 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다시 시작. 중직자는요, 따라합니다. 70현장. 로마서 16장의 인물. 중직자 누군가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엄마 아빠 중직자잖아요. 목회자인 집도 있는데 이 중직자는 로마서 16장의 인물이에요. 따라합니다. 보동식. 따라합니다. 보동식. 중직자는요, 목회자의 뭐냐? 따라합니다. 보동식. 따라합니다.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목사님의 보동식이다. 나는 교회의 보동식이다. 나는 렘넌트들의 보동식이다. 보, 호자, 동, 역자, 식, 주인. 야, 하나님이요, 나를 보호자로 보호하는 사람,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 목사님을 보호하는 사람. 중직자는 뭐냐?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맞다 틀렸다, 네가 잘했네, 네, 내가 잘했네 극하는 사람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보호자. 따라합니다. 나는 목사님과 교회의 보호자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의 예비 보호자예요. 누구의? 목사님과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 보호자입니다. 그리고요, 따라하면 동역자. 목사님 237 그리고 5000종조 그리고 훈련 그리고 렘넌트 맡고 계세요. 맞죠? 아나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237 렘넌트 전체 맡고 계세요. 알아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데이 할 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계속 집회 가시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의 일인가요? 목사님이 렘넌트 맡고 있고 우리는 아 목사님 대단해요 이겁니까? 따라합니다. 동역자. 목사님의 동역자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목사님과 교회의 동역자예요. 목사님이 뭐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목사님 나한테 아는 척 안 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목사님 동역자예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면 목사님의 동역자예요. 하면 목사님은 전도사님 위에 있고 전도사님은 목사님 밑에 있잖아요. 하면 전도사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아니고 따라합니다. 동역자. 목사님의 동역자예요. 전도사님은. 하면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 우리 초등부에 제일 위에 계시는 분인데 하면 장로님 뭔가요? 초등부 일하는 사람 아니죠. 따라합니다. 장로님은 초등부의 동역자예요. 우리 장로님 동역자예요. 또 뭐예요? 따라합니다. 식주인. 따라합니다. 목사님의 식주인.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보동식.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돈이 많아서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니까 렘넌트를 위해 많이 쓰고 그게 아니에요. 그때 얘기했죠. 비트코인으로 4억 날렸어요. 4억. 그 빛의 경제예요? 주식하다가 4억 날렸어. 그게 빛의 경제야?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에요. 근데 렘넌트를 위해서 1,000원 썼어. 1,000원. 1,000원 있나? 오늘 1,000원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나 1,000원 있다. 내가 렘넌트를 위해 1,000원 썼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무슨 경제? 1,000원 쓴 게 빛의 경제라니까. 렘넌트를 위해 쓴 게 1,000원이고 4억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따라합니다. 렘넌트 부교역자 70나라 미래 렘넌트들 앞으로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렘넌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렘넌트 메시지 나오죠. 헤븐이 탤런트, 뜨론 탤런트 다 나오죠. 렘넌트가 뭐예요? 따라합니다. 렘넌트가 미래다. 복음을 심어야 한다. 최고의 것을 지금 심기고 있죠. 그래서 뭐 할 거냐?
2, 30나라 5천 정도 살릴 건데요. 기도합니다. 시작.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생기로 불러넣으신 영혼과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은처월, 237의 빛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나 교회 업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부교역자 시대가 일어나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며 세계 교구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렘넌트들 잘 몰라도 괜찮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마지막 보좌의 축복.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내 안에. 따라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전에 3구3이 인, 따라합니다. 인. 나에게 들이실 때 나에게 임하도록. 자, 들이시고 3구3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리고 따라합니다. 아웃. 자, 숨 내쉴 때 내쉬고 그때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 가족, 친척, 주변에 있는 사람 두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하냐? 따라합니다. 3구3의 원네스. 내한테 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임하는데요, 모든 일 가운데 이걸로 뭐 되냐? 원네스 돼요. 이걸로 원네스 됩니다. 이걸로.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통해 최고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게 마지막 기도. 마지막 기도. 그 다음 올립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어릴 때 무엇이 심어지느냐가 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것으로 오직 복음으로 심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구상 기도를 통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다 읽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크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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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놓으시 237 나라 살릴 헤븐리 탤런트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전무후무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과 미래를 살릴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부교역자들이 일어나 70제자, 70현장, 70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번 주에는 이 기도문 한번 씁니다. 미션 나갔어요. 기도문 한번 쓰고 기도문 녹음해서 올려줍니다. 알겠죠? 뭐 하라고요? 기도문 한번 쓰고 몇 번? 한번 녹음합니다. 음성 녹음 해서 보내주세요. 요게 이번 주 미션입니다. 한번 쓰고 한번 녹음하고. 들었어요? 한번 쓰고 한번 녹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릴 때 하나님의 것을 심는 그 축복 누리고 393의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이 예물 통하여 교회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응답, 빛의 경제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교구를 살리는 응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가방 사지 말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